여러분들, 저는 김꺽고입니다. 어느덧 2019년이 다가오네요. 2018년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망설였던 주제를 여러분들께 선물 삼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의 우울증 극복기예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긴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지금 녹화하고 삭제하고 이거를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어요. 세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유튜버로 데뷔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뭔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우울증 극복기를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는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을 용기가 솔직히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좋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주제가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밝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영상 촬영을 미루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라도 저처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기를 내서 미루고 미뤘던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성격이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없어요. 제가 준비했던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라서 조금 뭔가 이렇게 두서가 없더라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울증이다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정을 내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이, 이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는 더더욱 힘들죠. 왜냐면 감기 걸려서 내과를 가는 거랑은 다르게,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는 거랑은 다르게, 왠지 내가 우울해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그 정신과라는 문턱이 되게 높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나중에 취업할 때 꼬리표처럼 내가 우울증 치료 경력이 있다는 게 기록에 남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나의 그런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가 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거를 듣고 혹시 나를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정신과는 정말 쉽게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우울증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조금 우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쉽게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아, 나 오늘 우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보통 우울한 것과 우울증은 좀 다르다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될것 같아요. 먼저 우울하다는 거는 내 기분이 조금 다운되었다라고 보통 흔히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까?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으로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 우울하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실제로 우울증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을 미루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집에 오면 누워만 있게 된다던가, 무기력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딱 처음부터는 들기 시작해요. 처음에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은 그나마 불안을 조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집안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숙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나가서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마음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식욕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첫 번째 증상으로는 무기력증과 그다음에 식욕 감퇴, 그리고 심장이 뛰는 그런 증세가 24시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 알게 됐지만, 저는 우울증뿐만 아니고 불안장애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울증을 겪는 분하고는 조금 증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제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는 뭐 숙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을 겪다가 제가 그나마 할수 있었던 행동은 뭐가 있었냐면 정말 기본적인 거 있죠. 씻고, 먹고, 자는 거. 그런 정도는 겨우 할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다를 떨거나 하는 행동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무기력한데 그런 거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우울증 초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안장애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 같이 있었을 때 그나마 덜 불안하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불안한 증세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침대에 누워있기, 아니면은 누군가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통해서 불안을 잠깐 잠재우는 거가 그나마 할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학교를 제가 가서 수업을 들었는지 아닌지도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학교 생활은 엉망진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나랑 같이 만나줄 상대를 찾아서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제가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지금 우울증을 완치한 지금 저를 보면 1년에 술 마시는 횟수가 5번 정도 될 정도로 정말로 술을 좋아하지 않고 잘못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매일매일 술을 마셨고, 저의 그 주량을 넘어서게 술을 마셨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숙취 때문에 거의 반나절을 정신을 못 차렸고, 그리고 밤이, 그러니까 겨우겨우 숙취를 해소하고 나면 또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가는 그런 행동을 반복을 했었죠. 그런 삶이 반복이 되면서 저녁에는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술을 마시고 자면 늦게 일어나죠. 그러면은 저녁에 또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불면증을 겪게 되고, 겨우겨우 잠이 들면 악몽을 꾸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 시기에 꿨던 악몽이 평생 꿀 악몽을 다꾼 것처럼 정말로 그때는 매일매일이 잠만 자면 악몽이었어요. 그리고 룸메이트는 옆에서 곤히 자는데 저는 밤을 샐 때까지도 잠이 안 오는 거죠. 누워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양도 세보고, 그러니까 불면증에 좋다는 모든 걸다 해봐도 잠이 안 와서 아침에 해 뜨고 룸메이트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할 때까지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는 때가 많았어요. 하루를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거의 하루를 밤을 샜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에 들겠죠. 근데 또 한두 시간 자다 깨고 새벽 2시, 3시 이때 되면 또 깨서 악몽 꾸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룸메이트를 보면 곤히 자고 있고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 룸메이트가. 왜냐면 잠을 잘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었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를 가족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걱정을 끼치는 거를 싫어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가족들한테 아프다는 얘기를 잘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겪고 있었던 상황이 아팠던 건 아니, 몸이 아픈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의지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굉장히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고 불면증이 지속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이제 착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날짜를 헷갈리고
낮에도 깨 있고 밤에도 깨 있고 가끔씩 자다 일어나는데 그게 하루가 흘렀는지 뭐 이틀이 흐른 건지 낮잠을 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날짜를 헷갈렸고 그리고 이제 점점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뭐 레포트 내야 되는 거 룸메이트는 막 레포트 쓰는데 저는 뭐야 그거 하는 거 이러면 과제 내야지 내일까지인데 이러면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허겁지겁 대충대충 날려서 이제 제출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때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 아마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장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나 요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또술 마시러 나가고 그런 나날을 계속 보내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룸메이트가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그 레포트 내용이 알츠하이머 관련이었대요. 근데 좀 처음에는 언니가 건망증이 심한가 깜빡깜빡한가 그랬는데 오늘 내가 레포트 쓰면서 알츠하이머를 검색해보니까 약간 한번 검사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정말 좋은 거니까 꼭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설마 무슨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하루하루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조금 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가까운 작은 신경정신과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첫 경험이죠. 그런 병원에 내가 이제 정신과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원에 제가 발을 디뎠다는 그런 그 떨림? 뭔가 긴장됨 속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어떤 증상 때문에 왔냐고 이제 처음에 간호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억력도 좀안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좀 일상생활 하는 게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그리고 나서 그 무슨 검사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체크하는 검사지인데 나는 뭐 자살이 하고 싶은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건데 내가 솔직하게 다 답변을 적으면서 아, 나는 우울증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검사를 쭉쭉 해 나가고 이제 제 이름이 불려서 의사 선생님 앞에 쫙 불려 들어갔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과연 뭐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께서 하는 말씀이 저는 우울증과 그 다음에 적응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치료는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을 할 거고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의사가 더 이상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병원을 와야 된다. 이거를 꼭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괜찮아졌다고 해서 증상이 나은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그만 나오면은 재발할 위험이 있고 더 심하게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꼭 내가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받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날부터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을 했죠. 그래서 3, 4일에 한 번씩 그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주시는 약을 먹고 이렇게 2년 정도 치료를 했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그만 나오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멀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더 이상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안장애랑 우울증이 같이 왔을 경우에는 저처럼 아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이제 불안이 있었잖아요.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가 24시간 이상씩 지속되는 거. 24시간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불안장애 증세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무기력해지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가 무기력하다. 근데 그게 귀차니즘하고는 달라요. 귀차니즘은 나의 정신 상태가 뭔가 되게 뭔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하기 싫고 귀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운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미용실도 가고 싶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있죠. 친구도 만나서 뭐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다음에 뭐 학교 생활도 뭐 성적을 잘 받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싶다던가 이런 의욕이 전혀 없고 장래 희망은 당연히 없고 되고 싶은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의 결말이 왜 자살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식욕은 당연히 없고요. 그 항목 중에 체크리스트에 있었던 거 보니까 성욕이 없 최근에 성욕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체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어떠한 욕구도 사라지게 되는 게 아마도 우울증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좀 없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없고 활기를 잃었다. 그렇다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3년 동안에 병원을 4군데 정도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업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떤 보험 가입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록에 남아서 내가 뭐 보험 가입하는 데 제재가 된다거나 제약이 된다거나 취업하는 데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내가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뭐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리가 없으니까 정말로 고통받지 마시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그리고 불면증이 어떻게 개선이 됐고, 그리고 치료 내용은 어땠고, 그리고 이제 병원 추천, 뭐 병원명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병원을 선택하는, 팁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좀 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용기를 내서 정말로 병원에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간단합니다. 병원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정말 창피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남 눈치 볼거 없어요. 내가 정말 거기 가면 저 중에서 내가 제일 정상일 것 같아서 약간 나 정도면은 정신과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니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내가 혼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정말로 우울증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이라고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너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더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